우로보로스는 왕을 뜻하는 코프트어와 뱀을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생성된 이름으로 영원한 회귀와 끊임없이 재생하는 생명의 상징인 뱀들의 왕을 말합니다. 우로보로스는 자기의 꼬리를 물고 있는데 영겁을 상징하는 것이며 이 이미지는 위대한 한 해라고 불렸던 불량의 시간이 순환한다는 관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 전통에 따르면 우주의 순환은 하늘의 별들이 출발점으로 되돌아온 시점에 하나의 주기가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시간은 순서가 뒤바뀌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교가 도래하면서 순환적 시간 개념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적인 시간 개념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또한 우로보로스는 연금술이나 헤르메스, 비교 전통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상징으로 진료의 정제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늘날 신화나 심리학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물이 있었습니다. 이 물은 원초적인 물로서 전 우주를 둘러싼 거대한 강이며 최초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원천이자 세상 만물의 탄생과 죽음을 관장하는 존재로 그가 바로 오케아누스입니다. 동시에 시간의 흐름과 끝없는 변화의 수호자인 오케아누스는 세계의 경계이자 모든 존재에 피할 수 없는 숙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오케아누스는 우라노스와 가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고대 그리스에서는 카이로스, 니케, 헤르메스처럼 모든 상황에 상응하는 시간의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이후 숙명과 섭리의 신 오케아누스는 페르시아의 신 주르반과 결합하게 되는데 주르반은 두 가지로 구별되는 시간의 법칙, 즉 영원과 필연을 구체화한 신입니다. 이후 그리스도교가 대세가 되자 오케아누스의 시간에 관련된 의미는 잊혀지고 세계 하천들의 아버지들이라는 의미로만 전해지게 됩니다. 기해는 고전 고대 시기에 오케아누스의 아들이자 니케의 형제인 카이로스로 의인화되었습니다. 카이로스는 칼날 위에 놓인 저울을 든 날개 달린 청년으로 주로 그려졌는데 카이로스란 매우 변덕스럽고 서둘러야 잡을 수 있다는 뜻을 알려주는 알레고리 이미지입니다. 후에 카이로스는 앞머리는 풍성하지만 뒤통수가 완전히 벗겨지게 되는데 귀에도 탈모가 진행돼서가 아니라 귀에란 앞에서 마주하면 머리채를 잡기 쉽지만 지나고서는 대머리라 잡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그 같은 순간을 포착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중세의 귀에는 유행과 이미지가 겹쳐져 많은 비난을 받았고 특히 착실한 미덕과 자주 비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귀에는 행운의 이미지와 합쳐지기 시작했고 르네상스 시대의 귀에는 다시 고대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귀의 뒷머리가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에오는 사자의 모습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그의 몸 전체는 뱀이 휘감고 있고 홀과 열쇠 그리고 번개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이 죽은 후에도 살아있는 성스러운 액체와 생계의 정수를 의인한 것으로 뱀은 불멸의 영혼과 지속적으로 다시 탄생하는 태양과 같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는 빛의 군주이자 성스러운 힘을 발산하는 존재로 천체를 지배하는 영겁을 상징합니다. 사자의 머리는 태양과 여름의 원리 그리고 사원소 중 불과 관련이 있으며 뱀은 지하, 겨울, 습한 기운을 나타내며 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성격을 가진 에오는 자신 안에 삶과 죽음, 선과 악과 같은 우주의 대극을 드러냅니다. 에오는 시기 혹은 기간을 뜻하는 그리스와 후기 라틴어에서 유래했는데 시간의 시작부터 있었던 존재라는 뜻으로 일 에오는 위대한 세기로 오늘날 일반적인 관점에서 한 에오는 한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정신 질서가 시작되는 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세월의 도상은 중세시대 고대의 서로 다른 두 신들이 합쳐진 데서 기원합니다. 하나는 제우스의 아버지인 크로노스이고 다른 하나는 세월을 간장하는 그리스의 신 크로노스입니다. 제우스의 아버지 크로노스는 불변성과 되돌릴 수 없는 숙명을 뜻하며 변화무쌍한 세상에 반하는 우주적 힘이기도 합니다. 크로노스는 자신의 자식들을 잡아먹는 존재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거세당한 후에 세상의 북쪽 끝으로 추방당하는 그의 운명은 필연적인 새로운 우주 질서의 구성을 나타냅니다. 이후 크로노스는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지혜와 동일시되는데 세월은 죽음의 관독관이며 예정된 희생자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때로는 강철 이빨을 드러내고 폐허나 광에 우뚝 서있는 악마로 그려지기도 하며 쿠피도의 날개를 꺾는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월은 진실의 아버지이자 진실을 드러내는 존재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월을 뜻하는 그리스어 크로노스와 힘 또는 권세를 뜻하는 크라토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고대 시간관과 우주관을 뒤엎었습니다. 그는 구원의 태양이자 정의의 신으로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 인류의 역사 전체를 새로운 의미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고대의 시간관은 끊임없이 재생하는 자연에 근거한 순환적인 개념이었는데 영원한 구원으로 끝맺음하는 그리스도교의 구속사는 직선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과정, 곧 오이코노미아의 시간 개념입니다.
이런 급진적인 변화는 날짜 계산 체계에도 반영되어 그리스도의 탄생년도, 즉 아노 도미니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체계가 생겼습니다. 황도대의 지배자인 그리스도는 헬리오스나 아폴로 또는 제우스와 같은 고대의 태양신들에게만 허락되었던 자리를 차지했고, 새로운 태양인 그리스도는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천사나 성인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을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황도대는 삶의 바퀴 또는 생명의 바퀴라는 뜻으로 시간의 고유한 특성을 표현합니다. 이런 황도대는 12 부분으로 나뉘며 각 부분은 한 해의 12달과 황도를 따라 나타나는 주요 별자리에 상응합니다. 점성학자들은 황도대에 남성적 요소와 여성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했고, 황도대는 우주의 생명 에너지와 결합하며 다양한 부분의 관련성을 표현합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은 과거의 점성학 전통에 그리스도교 교리를 접목하여 황도대의 기호들의 윤리적인 의미를 부여했고, 이교 신화에서 별자리를 의인한 인물들에게 사도들이나 구약의 예언자들에 대한 상징들을 추가했으며, 천체의 중앙에 자리 잡은 한 해를 의인한 인물은 시간의 지배자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바뀌게 됩니다. 즉 과거의 다양한 시간 상징들에 대해 그리스도교의 직선적인 시간관을 부여한 것으로, 르네상스 시대에는 황도대의 도상이 위대한 인물들의 탄생 별자리에 철학적, 윤리적 의미를 부여할 때 자주 등장합니다. 사계절은 예술에서 올림포스의 신들로 분한 다양한 연령의 남녀들 또는 동물들로 나타납니다. 사계절은 인생의 기본적인 시기들을 따라 탄생은 봄, 성숙은 여름, 쇠퇴는 가을, 그리고 죽음은 겨울과 연결되며, 이러한 사계절은 오르페우스 신화에서 에로스파네스가 지닌 네 가지 동물, 즉 수양과 사자, 그리고 황소와 뱀으로 표현됩니다. 올림포스 신화에서 파네스가 지닌 네 가지 속성은 네 명의 신들로 분류되는데, 봄을 상징하는 수양은 제우스, 여름을 상징하는 사자는 헬리오스, 가을을 상징하는 황소는 디오니소스, 그리고 겨울과 부활을 상징하는 뱀은 하데스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사계절은 그리스 고전기에 네 명의 여인으로 등장하며, 이들은 인간의 삶이 덧없음을 상징합니다.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사계절은 농사일과 관련되어 등장하여 봄은 씨 뿌리기, 여름은 풀베기, 가을은 추수하기, 겨울은 사냥하기로 표현됩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고 땅에 감추인 보석들이 싹트는 봄은 서양의 신화와 문학, 그리고 도상학에서 가장 사랑받는 소재 중 하나로, 1년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계절이며 젊음과 쾌활함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봄은 화관을 머리에 쓰고 손에는 봉오리가 싹튼 나뭇가지를 든 젊은 여인으로 그려지는데,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봄의 재탄생은 인간 구원의 상징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고대 이교 의식에서 기원하는 부활절 축제의식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으며, 17세기 화가들에게 유명했던 상징 일람인 체사레 리파의 도상학에서 봄은 키가 적당하며 오른쪽은 흰색, 왼쪽은 검은색 옷을 입은 젊은 여인으로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흰색과 검은색은 봄이 스스로 부활하는 자연의 여신이자 죽은 자들을 관장하는 여신임을 상징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봄은 코레의 페르세포네로 여겨졌고, 로마 시대에는 자연의 풍요를 상징하며 임신한 여인들의 수호신인 플로라와 동일시되었습니다. 여름은 주로 가슴을 드러낸 여인으로 그려지는데, 곡식 줄기나 타오르는 횃불, 그리고 과일이 넘쳐나는 코르누코피아 같은 상징물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란색은 무르익은 곡식과 관련하여 황금 물결을 연상해 가을의 색깔로 어울릴 듯한데, 서양에서 노란색과 황금색은 여름의 색깔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여름은 대지와 농업의 여신인 데메테르와 동일시되었습니다. 데메테르는 죽음의 신인 하데스에게 납치된 딸 페르세포네를 찾으려고 지하 세계로 여정을 떠난 신으로, 그녀 이야기는 자연의 풍요로움을 선사하는 동시에 가뭄을 주기도 하는 케레스의 이중적인 성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대우주와 소우주가 대응되는 복잡한 체계가 발전했는데, 그 속에서 여름은 불이자 성마른 기질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여름은 반년의 뜻을 지닌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하였으며, 태양의 신 아폴로에게 봉헌된 계절이기도 합니다. 계절과 관련하여 그림 속에서 입맞춤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이나 추분을 상징합니다. 가을은 농사를 지은 노고가 보상을 받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데 적용된 지식이 결실을 맺는 추수의 시기입니다. 가을은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 포도나무 숭배를 관장했던 디오니소스의 계절이며, 포도 수확이 이루어지는 9월에는 축제가 벌어졌고, 이때 포도나무에 대한 예배가 행해졌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포도나무 외에도 디오니소스와 관련된 또 하나의 가을철 식물인 담쟁이 동굴도 공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담쟁이 동굴의 열매는 디오니소스를 따르는 여사제나 신녀들인 마이나데스의 먹을거리였고, 고대인들은 디오니소스 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신화가 춘분부터 추분까지 계절의 변화와 일치한다고 여겼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승전한 장군에게 붉은칠을 하는데 담쟁이 동굴이 쓰였고, 붉은색은 적군과 죽음을 상대하여 승리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런 가을은 서양의 도상학에서 노년과 다가올 죽음에 대한 알레고리로 쓰였습니다.
겨울은 죽음의 계절이자 자연이 해마다 휴식에 돌입하는 시기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계절은 지하세계의 어둠과 습한 기질과 밀접하게 연결되는데 도상학적으로 뱀이나 도롱뇽과 같은 파충류나 양서류로 그려집니다. 겨울의 신으로는 시간의 지배자 사투르누스와 두 얼굴을 지닌 야누스가 대표적이며 불의 신 헤파이스토스는 수공업의 수호신이기도 합니다. 수공업은 주로 겨울에 이루어졌고 겨울은 메마른 숲속에 있는 노인이나 두툼한 옷을 감싸고도 추위에 떨고 있는 노인으로 그려집니다. 르네상스와 바로크 미술의 도상학에서 겨울은 흔히 하데스가 프로세르피나를 유기하는 신화의 장면이나 사냥, 땔감 모으기, 돼지 잡기 등 농민들의 겨울철 작업으로 그려집니다. 또한 겨울은 사원소 가운데 물을 형성하는데 물은 죽은 자들의 세계를 암시하는 지하세계의 습기와 관련되며 전 우주와 대지의 생명을 이루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겨울은 그리스도교에서 돈독한 신앙과 희망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양력 1월 1일은 그리스도 할례 축일로 16세기부터 새해 첫날로 지정되었는데 그전에는 3월이 한 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원래 고대 로마 달력은 10개월로 겨울은 달로 취급하지 않다가 누마 폼필리우스가 1월과 2월을 추가해 1년 12달이 되었습니다. 1월은 동일시되는 그리스 신이 없는 로마 고유의 신으로 두 얼굴의 사나이로 알려진 야누스가 어원이며 그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간과 공간의 경계의 틀을 관장하는 신으로 조화의 신이자 문의 신이요 통로의 신이라고 합니다. 2월은 정화를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하였으며 3월은 가장 오래된 고대 로마 달력의 첫 번째 달인 마르티우스에서 유래하였고 4월은 열리다, 5월은 성장하다, 6월은 가정과 결혼의 여신인 유노, 7월은 원래 다섯 번째를 뜻하는 콘틀리스였지만 카이사르가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었으며 별자리는 사자자리입니다. 8월은 섹스틀리스였는데 원로원이 아우구스투스를 기리기 위해 바꾸었고 9월은 7을 뜻하며 10월은 8을, 11월은 9, 12월은 10이라는 뜻입니다. 새벽, 아우로라는 태양의 여동생으로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는 소녀로 그려집니다. 동트기 직전에 퍼지는 빛, 아우로라는 낮의 빛을 선도하고 희망과 가능성을 상징하며 헤메라와 헤스페라는 태양신의 마찰을 수행하는 아우로라의 또 다른 역할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새벽은 재생과 정신의 각성을 나타냈으며 가장 초기 단계 영혼에 대한 상징인 성모와 아기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재현되었습니다. 아우로라는 헤르메스 비교의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지혜에 해당하며 위대한 연금술학자인 야콥 베메는 그의 저서 아우로라에서 새벽을 연금술 최종의 단계 루베도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모든 어둠이 끝나며 밤이 쫓겨나는 때 아우로라는 합당한 배려 없이 자신에게 손대는 이들을 가차없이 쓸어버리는 냉혹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은 초심자들의 무지와 물질의 부패가 마침내 끝나는 인신론적 질서이자 아우로라는 아우로라 보레알리스와 마찬가지로 초월에 대한 상징입니다. 새벽이 사원소 중 공기에 해당해 아케론 강과 쾌활한 기질을 나타낸다면 낮은 불의 요소로 단테의 신곡에서 피의 강으로 묘사되는 플레게톤 강과 성마른 기질을 드러냅니다. 정원은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절정에 도달한 빛을 상징하며 만물이 정지되고 정적에 빠진 순간으로 그려지는데 이런 정원은 이중적인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원은 성스러운 영광과 신비한 합일의 시간으로 그리스도 태양의 상징적인 힘이 만방에 공표되는 때이자 동시에 게으름이라는 치명적인 악덕을 상적으로 의인한 것으로 대낮의 악마가 출현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중세에는 이 악마가 그리스의 신인 판과 동일시되었는데 판은 사악한 힘과 도련이 몰아치는 공포의 순간을 표현한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또한 태양의 지상으로부터 가장 높은 지점에 달하는 정원은 영원의 상징이며 변화와 불완전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으로 나타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낮은 건강한 성인 남성으로 그려졌으며 낮은 힘과 생명력이 원천인 태양 에너지의 상징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황혼은 빛의 사이를 뜻하는 중세 영어에서 유래하였으며 낮의 빛에서 밤의 어둠으로 변하는 시점으로 흔히 내면적 성찰의 상징이나 노년의 알레고리로 그려집니다. 이러한 황혼은 하루 중 명상에 가장 적합한 시간으로 이해되며 시간의 경과나 창조 행위를 따르는 피로의 은유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대부분의 상징적 순간들과 마찬가지로 황혼 역시 다가오는 죽음과 망각 그리고 노년을 다른 한편으로는 노스텔지와 같은 강렬한 정감을 가리키는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미술에서 황혼은 백발 노인으로 그려지며 영원히 처녀인 아우로라와 나란히 등장합니다. 황혼과 아우로라가 함께 그려지는 것은 신들이 티토노스에게 불멸을 선사했지만 영원한 젊음을 주지 않았다는 에오스와 티토노스에 대한 고전 신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히 일몰은 낭만주의 시대 이후 참된 영혼의 여정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일몰을 신의 능력에 대한 이미지로 표현했고 터너는 인간의 비극적 숙명에 대한 상징으로 일몰을 그려냈습니다.
밤은 원초적 어머니로 모든 우주적 존재의 시원입니다. 오르페우스 송가에 따르면 밤은 바람과 결합해서 은색의 알을 낳았고 그 속에서 에로스 파네스가 태어났습니다. 에로스 파네스는 우주의 원동력인 욕망을 상징하며 하늘과 땅 그리고 잠과 죽음은 밤의 자녀들입니다. 우주의 자궁인 밤은 물의 원수와 연관되며 모든 씨앗들이 발아하는 지하세계에 이어집니다. 이처럼 밤은 무한한 가능성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것들은 낮의 태양빛 속에서 비로소 현실화됩니다. 고대 미술에서 밤은 잠으로 이끄는 양귀 위에 둘러싸여 검은 베일로 몸을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며 또한 밤은 꿈과 에로스가 활동하는 세계이자 환상과 비교 영역으로 통하는 관문입니다. 이 때문에 밤은 여신 헤카테와 베르길리우스와 단테의 시에 나오는 코키투스 즉 눈물의 늪과 관련되며 그리스도교의 성야 모티프는 밤을 주제로 한 또 다른 도상학적 상징적 해석을 보여줍니다. 고대에는 1년이 사계절이 아닌 봄, 여름, 겨울로 나누었으며 고전기 그리스에서 봄은 탈로, 여름은 아옥소, 겨울은 카르푸스로 불렀습니다. 이들은 산미신으로 알려진 기품과 아름다움을 뜻하는 우미의 새 여신들과 함께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결혼과 가정의 신 헤라를 수행합니다. 생명의 춤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춤은 생명을 순환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고대인들의 관점을 반영하며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자연의 재생을 상징합니다. 전통적으로 시간은 헬리오스와 아폴로를 따라다니는 12명의 소녀들로 그려졌으며 이들의 임무는 태양에 맞춰 마구를 채우는 것입니다. 성스러운 만둘라 주변에 자리 잡았던 이들의 자리는 그리스도교 도상에서 천사들로 바뀌었고 영지주의자들에게 하루의 12시간은 12사도들과 상응하며 르네상스 시대에는 하루를 내등분한 각각의 단위들을 지하세계와 천계 사이의 중간계에 자연에 대한 알레고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중간적 위치는 세계에 작용하는 시간의 파괴적인 힘, 곧 시간의 우선적인 기능에 반영됩니다. 삶은 춤과 같은 원형이나 나무와 같이 가지를 뻗는 형태 또는 운명의 새 여신들로 의인화된 인간의 숙명이라는 주제로 그려집니다. 자연의 주기적 재생이나 원소들의 창조에 관련된 모든 상징은 삶의 이미지와 관련됩니다. 물, 알, 수레바퀴 등은 삶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상징들로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이처럼 순환적으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의 생명과 우주의 흐름 모두에서 목적론적 관점을 확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삶과 우주의 모든 과정이 구원 또는 영원한 파멸로 종말을 맺게 된다는 생각으로 확장됩니다. 고전 전통에서는 인간의 운명과 수명은 운명의 새 여신들, 즉 파르카이가 결정한다고 여겨졌는데 이들은 각자가 받은 몫이라는 뜻에서 유래하였으며 인간의 생명을 관장하는 실을 관리하는데 한 명이 그 실을 잡으면 다른 한 명은 이를 감고 나머지 한 명은 인간의 목숨이 닿으면 그 실을 끊는다고 합니다. 세상의 창조를 재현하는 우주의 의식인 삶의 춤은 고대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서양의 도상학에서 즐겨 다루는 주제로 죽음의 춤은 고대와 고전시대의 상징에서 삶의 순환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끝없는 율동이 역설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죽음은 밤의 딸이자 잠의 자매이며 재탄생을 일으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은 낮과 모레 시계를 들고 있거나 소녀에게 입맞춤하는 해골로 주로 표현되는데 외로운 기사나 그림자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과 생명력의 종말을 나타내며 중요한 원형들처럼 죽음 역시 다양하게 표현되는 모호한 상징으로 디오니소스 밀교 전통에서 죽음이 지닌 이중적인 기능은 입회의식과 통과의뢰에 관련이 있습니다. 에드가르 빈트에 따르면 죽음은 신에게서 사랑받고 있으며 그를 통해서 영원한 지복에 동참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의 죽음은 근본적으로 동적인 원리로 죽음 없이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죽음을 다룬 가장 유명한 이미지 가운데 하나는 신의 숨결로 일어나는 죽음의 입맞춤, 즉 모르스 오스쿨루입니다. 신비주의자들과 성서주의자들은 무화경 속에서 맞아들이는 죽음의 입맞춤을 사랑의 기쁨에 비교하기도 했는데 디아나와 앤디 미온의 만남, 유피테르와 가니메데의 만남, 마르스와 레의 만남 등 고대 신화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인간과 신들 사이의 애정관계에도 나타납니다. 고대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를 황금시대, 은혜시대, 청동의 시대, 영웅들의 시대, 철의 시대로 분류하였습니다. 황금시대는 아무런 걱정도, 노동도, 슬픔도 없는 세계로 크로노스가 다스린 세계인데 판도라가 인생의 온갖 악이 들어있는 상자를 연 순간 이 시대는 갑자기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은혜의 시대는 올림포스의 신들이 지배한 시대로 인류는 모든 신성한 것들에 반발했던 시기이며 청동의 시대는 폭력이 난무한 본격적인 전쟁의 시대입니다. 영웅의 시대는 신과 인간의 결합으로 탄생한 영웅들의 시대이자 전쟁의 정점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철의 시대는 현재로 결국 전쟁의 파국을 맞이한 인간의 타락상에 절망한 신들이 떠난 절망과 불행의 시기입니다. 이후 그리스도교가 도래하면서 시대의 구분은 6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시대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대홍수의 방주를 만든 노아까지이며 두 번째 시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입니다. 세 번째 시대는 이스라엘 왕 다윗까지이며 네 번째 시대는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빌론에 끌려간 포로기까지입니다. 다섯 번째 시대는 그리스도가 강림하기까지이며 여섯 번째는 신의 은총이 비치는 영원한 구원의 시대입니다. 헤시오도스가 신들의 계보에서 인류를 5시대로 구분하였다면 오비디우스는 4시대로 구별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황금시대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시대로 사람들이 아직 항법 기술을 알지 못해 더 큰 세계를 탐험하지 않았으며 농업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전무해 노동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은 시대에 와서 주피터가 계절을 들여오고 결과적으로 인류는 농업과 건축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이어서 청동시대의 인류는 전쟁을 쉽게 벌이기 시작했으나 아직은 악에 물들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철의시대가 되자 인간들은 땅의 경계를 긋고 국가를 세웠으며 집단사륙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인류는 항해와 최강기술도 배웠으나 그들은 호전적이고 탐욕적이며 불경스럽고 집단이기를 애국이라 불렀습니다. 중세시대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에서는 인생의 시기를 세 시대로 구분하였는데 성부시대는 신의 노여움이 드러난 시대이며 성자시대는 지혜와 구원의 빛이 임한 시대이고 성령시대는 기쁨과 자유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개신교 세대주의자들은 인류의 역사를 초세, 중세, 말세로 구별하기도 합니다.